지금 나은일 씨랑 네. 그 유해영 씨인가? 네.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재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. 이분들이 합의는 안 들진 않아요. 성격적인 차이.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여자분 유해영 씨 여자분 있죠? 네. 좀 순해. 아, 그렇구나. 잘 잊어먹어. 그러니까 자기가 그 순간만 하고 또 지나간 걸 빨리 기억하지 못하는 성격. 그래서 왕래하고 보고 그리고 살 거는 같아요. 뭐 그냥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살 거는 같아. 그리고 나한일 씨는 내가 봤을 때는 누구랑 사기 힘든 사람이에요. 아, 그분이? 유해영 씨나 되니까 사는 거야. 한량에다가 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고 지 먹고 싶으면 다 먹어야 되고 지 놀고 싶으면 다 놀아야 되고 자기만 신기가 많은 사람이라 그걸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. 그냥 과거는 그냥 과거대로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부부가 산다라는 거지.